오늘은 힙과 옆구리를 강화시켜주고 몸통과 골반의 안정성을 발달시켜줄 수 있는 동작 사이드레그 바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 있는 팔은 펴서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세요. 어깨와 골반은 바닥이랑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에 있는 팔꿈치는 구부려서 손바닥이 내 가슴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. 이렇게 시작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팔과 다리를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줍니다. 다시 천천히 다운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과 어깨가 흔들리지 않게 잘 잡으면서 옆구리를 조여주며 위로 업 올라오시고요. 이때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해주시고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. 내쉬는 호흡에 팔과 다리가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쭉 끌어올려 주시고요.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동작을 하는 동안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로 올라올 때 팔, 다리가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다음 업 많이 올라오기보다는 몸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목과 어깨는 최대한 긴장감을 풀어서 위로 업.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요.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과 어깨가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며 올라옵니다. 천천히 다음 내려가서 그대로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.